SL은 올해 2분기 매출액 9조 5,708억 원, 영업이익 1,60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2.4%, 영업이익은 341.2% 늘었습니다. 다만 정유 부문은 950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. 미국 중심의 휘발유 수요 부진과 해상운임 상승으로 유럽향 경유 수출이 제한되면서 아시아 지역 정제 마진이 약세를 보인 영향입니다. S-OIL은 아시아 휘발유 시장이 상승 동력을 회복하고 있다며 3분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.